확실히 음식 종류가 많지. 모자랑 땀판. 여기가 저녁에 딤섬 뷔페거든. 그래서 딤섬이 네 가지네. 딤섬 뷔페, 여기 딤섬 뷔페가 맛있다고. 두 개만 가져와봐. 먹어보고 맛있어. 안에서 먹으려다가 저기 사이드 강 풀이 먹어서 저기 큰 절 있는 것 같은데 유명한 데 아닌가? 관광지요. 인천은 과일을 가져왔어요. 요거는 요거 패션 브러쉬 받으세요. 혹시 오늘은 좀 호텔이 좋은 호텔이라 과일이 다양하죠. 파인애플도 있어요. 네, 패션 브러쉬도 이렇게. 용과. 용과 어제 용과는 별로 맛이 없었는데 오늘의 용과죠. 용과. 용과는 원래 아무 맛이 안 나나. 파파야 맛있어. 신기 몸에 좋소.
어제 마스크를 벗고 다녔더니 매운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몸이 너무 아파서 약이 필요했는데 여기 약국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약을 하나 샀어요. 다행히. 역시 번역기를 써야 되나봐. 그냥 타일에는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없다고 그러거든요. 근데 번역기 써서 타일에놀 있습니까? 아니면 뭐 필터 성분의 약이 있습니까? 머리가 아픕니다. 그랬더니 이걸 딱 줬네요. 2만 동 줬어요. 2만 동이면 천 원이네요. 싸죠? 이걸 먹어야겠어요. 음료 체인점인가 봐요. 어제도 많이 봤거든요. 그냥 한번 사먹어보려고. 맛이 진짜 까리. 이게 메뉴판이. 이게 아닌가? 뭐 짜고 있잖아. 아오자이. 여기 핑크 성당 가는 길인데요. 그 아오자이 보고 파는 집이 많네요. 약간 저희 나라로 치면 한복 맞추는 집 이런 것 같아요. 여기 크리스마스 장식품도 많이 파시고요. 핑크 성당이 더 아가서 있습니다. 여기 또 역시 유치원인가 보다. 귀요미 그림 많죠? 이런 데는 거의 다 유치원이더라고요. 아. 신통제를 사서 다행이에요. 목이 아침엔 너무 아팠어. 지금 좀 괜찮아졌는데 약발이 아닌가 싶네요. 서울 가면 좀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아까 그 사온 거예요. 술 마신 게 제가 먹어볼게요. 저 공짜 유치원에 가서 명동처럼 성당 배경으로 사진 찍자, 애들. 약간 젤리 맛이 나고 풀 맛이 나요. 건강한 맛이네 이게. 건강? 여러분 핑크 성당이 12시부터 2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입니다. 그래서 아까 못 들어온 거였어요. 아유 너무 높아서 다 담을 수가 없네요. 엄청 이쁘죠? 성당을 어떻게 핑크색으로 했을까요? 다낭에도 핑크 성당 있잖아요.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여기가 규모가 좀 커요. 다낭은 되게 조그맣잖아요. 근데 여기가 훨씬 더 크게 해놨네요. 근데 베트남은 성당을 핑크색으로 하죠. 아시는 분 계신가요? 궁금하네. 성당 내부예요. 오, 엄청 크다. 실제로 위하를 보는 곳이겠죠?
실제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네요. 살짝 도착했는데. 여기 예수님도 계시고 여기 앞에서 아마 기도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저 안에 다 못 들어가면 여기 앉아서 미사를 보시는 것 같네요. 오, 규모가 다낭에 비하면 엄청 크네요. 오, 의자도 너무 멋있어요. 의자도 너무 멋있어. 라벨라 사이버 호텔이 그 1군하고 2군 접견 지역이어가지고 가까운 데가 또 있어요. 아, 그리고 여러분, 저기 제가 어제 1군에서는 약국을 못 봤거든요. 그래서 어제 머리가 좀 아픈데 진통제를 못 샀었는데 여기 라벨라 호텔 뒤쪽에 큰 병원이 하나 있어서 약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베트남에는 타이레놀을 안 파네요. 그러니까 타이레놀 달라고 하시면 다 없다고 그래요. 그냥 그러니까 타이레놀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머리 아프다고 진통제 달라고 하시면은 약을 주세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약을 사시면 됩니다. 아까 12알이었거든요 1,000원밖에 안 해요. 약 비싸네요. 이거는 다 뭘까요? 이건 약간 성직자 여러분들 말한 건가? 아니면은 이 교회를 믿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해주는 걸까요? 제가 무식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. 돌아가신 분들인가? 진짜로 왜 베트남은 성당을 핑크색으로 만드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. 너무 궁금하네. 이게 이쁘라고 한 것 같진 않은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. 여기가 뭐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 해도 프랑스는 성당을 핑크색으로 하진 않잖아요. 너무 궁금하다. 이거 안에 긁어먹는 거 어제 그거 아닌가? 코코넛? 나 저녁에 사 먹어야지. 코코넛 주스 말고 나는 어제 그 외국인이 긁어먹던 거 있잖아. 그거 먹고. 그리고 옥구 경도 하자, 좀. 여기는 끝이다. 여기가. 없다. 저쪽으로 들어가서 옥구 경도 하고 좀. 여기 오면 시장 구경도 좀 해야지. 앞으로 나가면 돼. 아메리카노 코코넛 스무디 시켜서 7,500원 나왔습니다. 근데 너무 맛있지 않다. 맛있는데 너무 돈 주기 기다렸어. 건강이었거든. 맛있게 기다렸어. 이거 코코넛 스무디인데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우리나라 돈으로 엄청 어려웠거든요. 맛있어. 치킨. 치킨인가? 달지도 않고, 이거 완전 코코넛 맛이야. 코코넛이랑 우유 맛 같다. 달지가 않아. 맘이.
고수 많이 가게. 아, 이게 스페셜인가 보다. 안 들어가. 여기 안에 넣고 먹어야 돼. 어. 수입품 올 거야. 약간 하겐다즈 있잖아요. 맛있네. 아. 맛있네. 확실히 가게 주는 게 맛있어. 한번 먹어봐요. 이거는 스톱. 이건 스무디. 맥주수. 여기도 크다한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. 아까 먹이더라고요.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지. 아, 이게 낫구나. 하나라도. 그리고 섞어 먹을 수 있어. 그리고 이게 잘 안 녹는데. 아. 뚜껑보다 이게 더 이렇게 밀착이 돼서. 우리는 얼음 때문에. 아, 우리는. 이거 안 쓰는 거야. 얼음 많이 줘야 돼. 아까 믹스에 갈잖아. 여기는 사이공 강입니다. 아까 그 호치민 시청, 네, 호치민이란다. 호치민 동상이고 시청 있는데 있잖아요. 거기서 쭉 걸어오면은 10분 정도 걸어오면은 여기 사이공 강이 나와요. 여기분들은 아까 그 시청 광장 아니면은 여기 사이공 강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. 저녁시간 약간 한강 같은 느낌입니다. 와, 그래도 여기는 아까 거기보다 조금 사람이 없네요. 한적해요. 선배 스페셜 스페셜 사이공 지금 마신 맥주는 이거예요. 사이공 스페셜. 아, 이틀 동안 쌀국수에 질려버려서 김치를 사 가져왔어요. 와. 스파이스 소스. 닭다리가 엄청 커요. 와.
이걸 먹으니까 치킨 누가 먹고 싶네. 김치. 베트남 김치인가 이거? 지비고 김치인데? 무슨 김치 아닐까? 아, 나 이거 비비고 김치가 아니구나. 엄마 준 김치구나. 이제 더 쌌어. 메이커가 딸리니까. 이상한 맛은 아니지, 양념이.